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오후 3시 33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먹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이 이런 먹방은 아마 보질 못하셨을 것입니다. 좀 특별한 먹방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피를 이제 마시는 그런 먹방에 돌입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더운 물을 준비했습니다. 커피를 이제 우선 커피 먹방을 해야 되니까 더운 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더운 물입니다. 더운 물에다가 이렇게 티를, 이걸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여기에 원두를 분쇄한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두를 분쇄한 커피를 여기다 이제 더운 물에다 쏟겠습니다. 나는 그 요즘에 믹스 커피를 먹질 않아요. 믹스 커피는 그 설탕이 너무 들어가 있는 것,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설탕이 들어가 있는 믹스 커피는 먹질 않습니다. 내가 왜 믹스 커피를 먹지 않느냐면은 그 믹스 커피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 믹스 커피를 먹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또 나이 타령을 합니다만은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나이 대접을 받고 싶어서 나이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자꾸 나이가 이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나도 그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몸입니다. 나는 뭐 현재 당뇨 환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당뇨를 주의해야 할 그런 입장이죠. 내가 나이가 점점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믹스커피를 안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 쓰디슨 커피를 그냥 마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하러 나갔을 때 평일에는 내가 직장 공장에 나가야 되니까 직장 공장에 나갈 때는 이걸 한 네 개 가방에다 넣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할 때 먹는데요. 그때는 그 쓴 채로 그냥 마십니다. 그런데 모처럼 돌아오는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주말에는 쓴 커피를 그냥 마시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주도 야생화에서 채취한 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다 여러분 커피의 꿀을 타면서 마시는 사람 봤습니까? 처음 봤을 것입니다. 커피에다 꿀을 탑니다. 꿀은 이제 적정량을 이렇게 탄 거죠. 적정량을 타고 이런 거는 이제 꿀을 휘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신 것이죠. 조금 더 꿀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런 먹방을 하는 건 뭐냐면은, 이 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 그 설탕을 먹으면은 혈당을 올립니다. 혈당을 올려서 올라간 혈당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설탕은 그래요. 근데 이 설탕과 꿀이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꿀은 말이죠, 혈당이 올라갔다가도 어느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바로 떨어집니다. 혈당이 떨어지고 꿀을 먹기 전보다도 더 혈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탕과 꿀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점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설탕은 한번 먹으면은 그 혈당이 오른 채로 이 유지가 되는데, 이 꿀은 혈당이 올라갔다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꿀을 먹기 전보다도 더 혈당이 낮아지는 거죠. 이 내가 직접 꿀을 먹어보고, 꿀을 먹은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혈당을 재보고 그랬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꿀과 설탕은 다르고요. 요즘에 그 사양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벌이 정상적으로 날아다니면서 이제 그뭐 꽃에서 이 꿀을 따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그양 사람이 벌한테 이제 설탕물을 줘가지고 꿀을 생산하는 거, 그걸 사양꿀이라고 하죠. 물론 사양꿀은 꽃에서 채취한 진짜 꿀보다는 품질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양꿀도 그냥 설탕보다는 낫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벌한테 설탕을 먹여가지고 꿀을 생산해 낸 거기 때문에, 진짜 벌이 나가서 꽃에서 꿀을 그 얻어온 것과는 품질이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일단 설탕물이 벌에서 이렇게 그 소화가 돼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설탕보다는 낫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이거는 그 사양꿀이라고 적혀있진 않아요. 진짜 이 제주도 야생화에서 채취한 100% 진짜 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르죠. 하여튼 그건 뭐 양봉업자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꿀에다가 이렇게 그 아니 커피에다가 내가 자꾸 말하는 데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말이 자꾸 이렇게 실수가 벌어집니다. 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커피에다가, 여러분, 커피에다가 대부분 설탕을 타는데, 커피에다가 꿀을 타서 마시는 사람은 아마 처음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근데 커피에다가 이렇게 그 꿀을 타서 마시는 것은 꼭 주말에만 마십니다. 왜냐하면 평일날에는 그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과격하게 하루 종일 몸을 놀립니다. 하루 종일 몸을 놀리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평일날에는 내가 삼시 세 끼를 다 쌀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삼시 세 끼를 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죠. 과도하게 몸을 놀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제일 탄수화물 섭취해서 먹는 식사가 혈당을 높이잖아요. 그래서 식후에 여러분 쌀밥을 먹고 식후에 혈당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 꿀이란 건 말이죠, 꿀이란 건 절대 식후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쌀밥을 먹어서 혈당이 오르는데 거기다 꿀을 먹으면 더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후에는 절대 꿀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주말에는 그뭐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토요일 날이나 저 일요일 날 주말에는요, 세 끼를 먹지 않습니다. 딱두 끼만 먹어요. 두 끼만 먹고 한 끼는 이렇게 그 커피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땅콩, 그렇지 않으면 뭐 치즈, 계란 후라이 이런 걸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에는 두 끼만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탄수화물을 먹지 않을 때, 그런 때이 꿀을 먹는 것이죠.
식후에는 절대 꿀을 먹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식후에 꿀을 먹으면은 그지 않아도 혈당이 오르는데 식후에 혈당이 오르는데 꿀을 먹으면 그 혈당을 더욱 재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꿀을 먹을 때는 주말에 그 두 끼만 먹을 때 그때 공복 상태의 꿀을 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시겠습니다. 이제 이 커피 타임을 가진 후로 그 다음에 그 또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치즈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에다가 이렇게 꿀을 타서 먹어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꿀에는 설탕이 없는 여러 가지 그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 설탕에는 뭐 설탕은 별로 그 영양가가 없지만은 꿀에는 꿀이라는 것은 참 영양가가 많습니다. 이 꿀에 그 인체에 유익한 영양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꿀은 당뇨를 걱정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전혀 먹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씩 먹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정상적인 식사를 할 때는 먹지 말고 하루 두 끼라든가 한 끼만 먹는다. 그런 때는 식사 시간을 건너뛴 공복이라든가 그 이런 때에 꿀을 섭취하라. 그 말입니다. 이 꿀에는 굉장히 그 미네랄도 풍부하고 영양소가 많습니다.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 꿀을 탄 커피를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치즈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즈에 관한 얘기도 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선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네, 아주 그 꿀을 타가지고 달달한 커피를 그 잘 마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치즈 먹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죠.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치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공 치즈죠. 체다 치즈라는 이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가공 치즈인데 이 수제 치즈라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에서 파는 가공 치즈 말고 진짜 수제 치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진짜 수제 치즈를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요. 우선 사람이 음식이 맛있어야 먹는 것이지 굉장히 그 내 입맛에 맞지를 않습니다. 수제 치즈는. 근데 이 편의점에서 파는 이 가공 치즈는 여러 가지 인공적인 첨가물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인공적인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치즈 말고 그 수제 치즈 아무런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 수제 치즈를 먹어라. 그것이 건강에 좋다. 이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수 수제 치즈는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치즈는 굉장히 입맛에 맞지 않아요. 아주 못 먹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편의점에서 파는 이 치즈를 먹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 그전에 내가 우유에 대해서 우유를 굉장히 권장하는 우유를 마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유를 매일같이 우유를 큰 팩에 들은 우유를 먹었습니다. 먹는 생활을 계속했었는데 내가 이제 얘기를 쭉 하겠어요. 내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천기누설을 하는 겁니다. 정말 건강에 이득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내가 지금서부터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우유를
꾸준히 하루에 한 팩씩 꾸준히 마셨었더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 주식이 쌀입니다. 쌀밥을 주로 먹는데 이 쌀밥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에너지를 탄수화물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는 에너지가 바로 탄수화물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만 한국 사람은 주로 쌀밥만 먹는데 쌀밥만 계속 먹다 보면 뭐가 부족하냐? 이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러죠. 이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여러분들 나이가 고령화가 될수록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이가 들면은 뭐 근력 감소가 온다는 그런 말도 많이 들어봤죠. 그 근육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고령화가 될수록 근육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육이 없어지면은 사람 몸을 움직이는데 이 근육이 발달이 돼야 힘도 쓰고 계단도 오르내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근육이 감소가 되면은 계단을 오르내릴 다리에 힘도 빠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섭취해라 이런 얘기죠. 그 단백질이 뭡니까? 우유가 단백질이 많이 그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유를 꾸준히 마셨던 게 그런 원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내가 우유를 안 먹고 이 치즈를 먹습니다. 우유를 내가 안 먹어요. 그리고 치즈를 먹습니다. 내가 그 사정을 왜 우유를 먹지 않고 치즈를 먹게 되었는가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 다른 사람들은 흔히 동양인은 흔히 우유를 먹으면 설사가 난다고 하잖아요. 뭐 유당 분해 뭐 능력이 없다. 그래서 동양인은 우유를 먹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동양인은 우유를 기피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는 우유를 먹어도 그리고 설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유는 내가 맞아요. 내 몸에. 그래서 내가 그동안 꾸준히 우유를 섭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유가 못하는 역할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이제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50에서 딱 60세로 접어들었는데 50세에서 60세로 접어드는 그 늦가을에 늦가을인가 날씨가 쌀쌀해지잖아요. 늦가을에 스마트폰을 터치하려고 하는데 이 갑자기 손이 쥐가 나는 거야. 손이 뻣뻣해지는 거야. 쥐가 나서. 야, 그래서 갑자기 놀랐어요. 아니 내가 50대에는 전혀 이 쥐라는 걸 내가 쥐가 없었거든. 쥐가 일어난다는 건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었거든. 아니 근데 60대에 딱 접어드니까 쥐가 나더라고. 이 스마트폰을 어느 늦가을 날씨가 쌀쌀한데 스마트폰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쥐가 나가지고 손가락이 뻣뻣해지는 거야. 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옛날 노인네들이 그 60이 되면 환갑잔치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야, 그래서 옛날 노인네들이 그 60이 되면 환갑잔치를 한 모양이라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요. 아니, 내가 60이 되니까 평생 내가 이 쥐라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쥐가 많이 나더라 이거요. 그 계단을 올라갈 때도 이 종아리에 쥐가 나는 거야.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다가도 딱 멈춰서 한참 있다가 좀 쥐가 풀리면 또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 다리 종아리에 쥐가 납니다. 그리고 자다가 이렇게 기지개를 쭉 펴잖아요. 기지개를 힘있게 쭉 펴면 이 다리에서 또 쥐가 나는 거야. 자다가도 잠이 깨서 기지개를 쭉 펴면은 다리에 쥐가 나서 그거를 한참 다리를 이제 주무르고 그래서 이제 쥐를 푼 다음에 또 자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60대에 접어드니까 쥐가 많이 나더라고. 그런데도 계속 이제 우유를 먹었단 말이죠. 우유를 먹었는데 쥐는 계속 나는 거죠. 뭐 여러분들 그 의사한테 가서 상담해 보십시오. 의사도
쥐라는 건 정확히 쥐가 왜 나는 것인지 그 원인을 정확히 의학적으로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쥐가 왜 나는 어떤 원인 때문에 쥐가 나는 것인지 그거를 의학적으로 규명이 확실히 되질 않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의사들도 거기에 대한 아주 확실한 답은 못 해줍니다. 근데 쥐가 계속 나. 근데 어느 날 이 치즈에 대해서 뭐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데서 보니까 이 치즈가 우유보다 단백질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고 우유에는 없는 성분이 치즈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이 치즈는 우유보다 두 배의 영양이 농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발효식품 알잖아요. 김치가 발효식품입니다. 된장이 발효식품입니다. 여러분 발효식품이 몸에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치즈가 바로 그겁니다. 우유를 발효시킨 게 치즈입니다. 이게 이 치즈가 발효식품이죠. 우유를 발효시킨 게 치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내가 첫머리에 얘기했지만 아무런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수제 치즈를 먹어라. 그런데 실상 수제 치즈를 먹어보면은 입맛에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아주 먹기가 거북해요. 그래서 이 편의점에서 파는 이 가공 치즈,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가공 치즈를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보다 두 배가 더 영양이 농축되어 있다고 하죠. 단백질도 두 배고. 그리고 우유에는 없는 여러 가지 그 성분들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내가 그 편의점에 가서 이 가공 치즈를 꾸준히 사서 하루에 한두 장씩 꼭 먹습니다. 예, 치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치즈를 먹기 시작한 그 원인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유보다 영양이 두 배가 농축이 돼 있다.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또 이 치즈가 좋은 점이 이 말이죠. 우유보다 치즈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위스키를 한 잔 마시고 또 얘기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의점에서 파는 식초는 아니 편의점에서 파는 치즈는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이런 그 치즈를 갖다 먹는데요. 이 치즈가 내가 우유를 먹지 않고 치즈를 계속 먹게 된 이유가 우선 우유보다 영양이 두 배가 농축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음식을 먹기 전에 내가 첫머리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자꾸 고령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나도 당뇨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치즈가 음식을 먹기 전 30분쯤에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 한 30분 전쯤에 치즈 한 장을 먹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해라. 그러면은 식후에 혈당이 한 30% 정도 덜 오른다. 아,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 식사를 하기 전에 치즈를 먹고 30분 전쯤에 치즈를 먹은 다음에 식사를 하면은 식후에 혈당이 한 30% 정도 덜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치즈가 좋은 겁니까? 그래서 그 혈당이 덜 오른다는 그런 말에 혹해가지고 내가 치즈를 먹기 시작했거든요. 치즈를 계속 먹었더니 아유 이 쥐가 생기는 게 없어졌어. 어? 혈당은 둘째 문제고 쥐가 나는 게 없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 치즈를 꾸준히 먹고서부터 쥐가 나지 않습니다. 이 치즈를 꾸준히 먹고서부터 밤에 자다가 깨나가지고 이 기저귀를 쫙 펴도 쥐가 나질 않아요. 그러지, 야, 이 치즈가 참 신통방통한 거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천기누설, 진짜 의학적인 비밀을 내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쥐가 자주 나는 분들, 한번 치즈를 꾸준히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치즈를 꾸준히 먹고 나서부터 쥐가 나질 않아요. 그 내가 우유를 먹을 때는 계속 쥐가 났습니다. 근데 이 치즈를 꾸준히 먹는 생활을 하고서부터 쥐가 나질 않아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 위스키를 먹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잖아요. 이 세상에 최악의 술이 뭡니까? 막걸리예요. 전번에도 내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은 막걸리가 굉장히 두통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두통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걸리를 먹고 나면요, 트름이 나옵니다. 근데 막걸리를 먹고도 이 트름이 나오는데 트림을 하면은 아이고 그 트림이 말이죠. 그 막걸리를 먹고 난 다음에 나오는 트림이 이게 정말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일절 막걸리를 입에 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농사꾼 체질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농민들이 얼마나 막걸리를 즐겨 마십니까? 일하다가도 뭐 새참으로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걸리가 그렇게 최악의 음식인 겁니다. 두통을 일으키지. 그 다음에 막걸리를 먹고 나면 트름이 나오는데 그 트름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거다. 그래서 최악의 술이 막걸리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이 위스키는 절대 트림이 나지 않습니다. 절대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도수는 높지만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요. 내가 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위스키 뭐 홍보대사처럼 이렇게 대사 됐는데 정말 위스키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도수는 굉장히 높지만은 머리를 아프게 한다든가 트림이 난다든가 아주 고약한 트림이 난다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풍미가 대단합니다. 나는 그 보드카도 내가 먹어봤거든요. 여러분들 그 보드카도 굉장히 도수가 높은 술이잖아요. 그런데 보드카도 먹어봤는데 이 술맛은 이게 위스키가 최고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토요일 일요일 날에는 내가 삼시세끼를 먹질 않아요. 한 끼나 딱 두 끼를 먹습니다. 이 건강을 위해서. 나도 당뇨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몸을 평일에는 내가 몸을 많이 움직이니까 삼시세끼 탄수화물을 먹는데 몸을 움직이지 않는 그 주말에는 내가 탄수화물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끼나 두 끼 탄수화물을 먹고 그 위에는 이제 그 탄수화물이 아닌 뭐 계란이라든가 그 닭 다리 뭐 편의점에서 파는 거 그런 거 하고 뭐 땅콩 견과류 아몬드 땅콩 아몬드는 그 요 앞에 편의점에서도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땅콩 아몬드 그다음에 닭다리 이렇게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음식을 먹으니까 혈당을 좀 올려도 괜찮다 해가지고 꿀에다가 커피에다 꿀을 타서 마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천기누설 비밀을 특급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가공 치즈도 이걸 꾸준히 먹으면
쥐가 나질 않습니다.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쥐가 자주 나는 사람 편의점에서 파는 이 치즈를 꾸준히 먹어 한 보름만 먹어봐. 한 2주일만 먹어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두 장씩 너무 많이 먹진 말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음식은 항시 많이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걸 얘기를 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두 장만 먹어봐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한 장, 저녁에 한 장 이렇게 그 하루에 두 장씩 보름을 먹어봐라. 15일을 먹어봐라. 쥐가 나질 않는다고요. 내가 이 그 치즈를 먹고 나서부터 쥐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먹방을 하면서 특급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 또 고려사. 고려사를 또 해야 되는데 내일은 내일에 여러분들한테 할 고려사는 간단한 겁니다. 문장이 짧은 건데 그 문장이 내일 알려드린 고려사는 문장이 짧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굉장히 또 문장이 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이 토요일 날인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